6. 오므리. 오므리는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좇는 자와 디브니를 좇는 자로 나뉘어지므로 반쪽짜리 왕으로 있다가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디브니를 완전히 물리치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고 아사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된 것을 볼 때 오므리는 약 5년간의 디브니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약 8년 동안 단독으로 통치하였으며 그 가운데 디르사에서 통치한 것은 6년입니다. 오므리는 히브리어로 쌓아올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아마르에서 유래되어 쌓아올리다, 곡식을 모으다의 의미입니다. 오므리는 왕으로서 총 12년의 통치 가운데 자그마치 5년 동안이나 완전한 왕권을 쌓아올리기 위하여 디브니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1.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에 성을 쌓았습니다. 시므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디브니를 따르는 무리와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로 나뉘었으나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가 이기고 디브니는 죽었습니다. 오므리는 자신의 왕권을 확립한 후에 은 두 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구입하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였으며 세멜의 이름을 따라 그 성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습니다. 은 두 달란트는 약 68kg으로서 사마리아 산을 구입할 수 없는 적은 돈입니다. 본래 율법에는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므리는 자신의 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거의 빼앗다시피 사마리아 산을 구입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방 약 50km, 지중해 내륙으로 약 33km에 위치한 팔레스틴의 중앙지역으로 지정학적으로 천연의 요새지였습니다. 사마리아는 히브리어로 쇼무론이며 그 지형에 걸맞게 파수대, 망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김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쌓아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는 등 국가적인 범죄의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과 같이 자기의 성을 쌓는 자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자신의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쌓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오므리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오므리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오므리의 율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첫째, 오므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시므리가 엘라와 그 가족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을 때 이에 분개한 백성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오므리는 그 베푼 권세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오므리 왕의 경우에도 바하사와 마찬가지로 베푼 권세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베푼 권세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가 매우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통치권을 행사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주전 850년경에 모압 비문에 오므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아수르 왕 살마네셀 2세의 기록에는 오므리의 사후에도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므리의 이름은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기 아들 아합을 멀리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시킨 것만 보아도 이방과의 외교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므리가 쌓아 올린 강력한 성 사마리아도 역사들이 인정할 정도로 화려했던 외교 정책과 막강한 군사적, 정치적 권세에도 주전 880년부터 158년 후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쌓아 올린 것들은 경각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한 일과 하늘에 쌓아둔 것들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7. 아합.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 왕이 되어 22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행적은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의 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강한 빛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히브리어 아흐 아부인데 아흐와 아부가 합성된 것으로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1.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여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위해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지었지만 아내 이세벨에게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아합의 심히 가증한 죄가 아내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일찍이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여 온갖 악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였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엣바알은 에트와 바알의 합성어로 바알과 함께 생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므리가 아들 아합을 위하여 이세벨을 며느리로 얻으므로 바알 신이 들어와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세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서도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 한 여인 때문에 극에 달한 무자비, 소름끼치는 횡포가 만연하여 북이스라엘은 무법천지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들여온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한 일입니다. 히엘은 약 500여 년 전 여호수아를 통해 재건이 금지된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여호수아가 맹세로 경계했던 말씀과 같이 그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큰 파멸을 당한 것입니다. 2.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고 선포하였습니다. 아합의 통치 기간 중 극심한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 당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 신이 모든 기후와 농경을 주장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들어 수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기근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어 승리하게 하시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잡아 기손 시내에서 죽였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와의 싸움에서 패한 후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이세벨을 통하여 더욱 폭력적이고 극악한 종교적 탄압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극심한 탄압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는 곧 거짓된 신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광란의 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않은 거짓 신, 침묵하는 신, 잠자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3.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 2세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 왕에게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시고 어떻게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아람과의 1차와 2차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를 패배시킴으로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1차 전쟁에서 아합 왕이 소년병 232명과 일반 백성 7,000명만으로 32명의 왕들과 함께 대군을 이끈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2차 전쟁에서도 아합 왕은 엄청난 군사적 열세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하루에 적군 10만에 대항하여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은 아합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상 숭배 속에 빠진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아람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도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을 응징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쭐하여 베나닷과 약조를 체결하고 그냥 살려보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대신하여 아합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예언은 약 3년 후인 주전 853년에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제3차 전쟁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합은 한 무명의 선지자로부터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행위가 자신의 목숨을 바꾸는 실수였다는 말씀을 듣자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답답하여는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맹렬하게 격분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예언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냄으로써 그의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여 인간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육신의 생각이 스스로를 불안과 분노로 가득 메웠으며 회개하지 않은 결과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신의 나물밭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물은 히브리어 야라크로서 푸르름, 풀, 채소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물밭은 정원을 의미하며 아합은 그의 궁에서 가까운 곳에 휴식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으로서 매매가 금지된 땅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나봇은 담대하게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나봇은 서슬이 시퍼런 막강한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의 우유부단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거절하자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와 귀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대로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가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예언하시고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도 먹으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합은 이 경고를 듣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의 시대로 연기되었지만 아합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많은 죄 가운데서도 잠시나마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집안에 대한 징벌만은 연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결국에는 그가 죽었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하무인격으로 거짓과 살인을 저질렀던 아합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과 그가 행한 악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은밀한 행위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5.
아합은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낸 후에 아합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청하였는데 이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중에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하였으며 아합은 죽고 온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렸고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는 적의 표적이 되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습니다. 죽은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병거를 창기들이 목욕하던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것을 핥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꼭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며 인간처럼 실수하시지 않고 착오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형제라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을 통해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죄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각각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아합 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두렵게 받고 믿으며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아하시야. 아하시야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는 히브리어 아하지와 야흐가 합성된 것으로 그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를 여러 번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여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1. 아하시야는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버지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도전적인 삶을 살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가 걸어간 불신앙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 바알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에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에 나오는 숭배하여는 히브리어 샤로서 그 뜻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복종하다 입니다. 이것은 동사의 히트 파일형으로 아시아가 바알 숭배하기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부모의 영향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아시아는 여호사밧과 동맹하여 배를 건조하였습니다. 아시아 왕은 경건한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하여 아카바만의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스로 보낼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레세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로 하여금 여호사밧 왕에게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예언이 나온 직후에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파하시리라는 히브리어 파라츠로 부수다, 깨뜨리다, 터치고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순간에 배가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아무리 큰 인생의 배를 건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깨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그가 심히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제하였는데는 히브리어 하바르로 둘을 하나로 묶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동사의 히트 파일형이 사용되어 여호사밧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아시아와 연합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히 악을 행하는 자와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3.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안팎으로 두 가지 큰 우환을 당하게 되는데 밖으로는 모압이 아하시야에 대해 반기를 들었고 안으로는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된 것입니다. 모세율법에서 지붕에 난간을 만든 것은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인데 아시아는 오히려 그 난간에 걸려 떨어졌고 마침내 병이 들어 중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이렇게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으나 오히려 사자들을 에그론에 신 바알 세붑에게 보내어 묶게 하였습니다. 바알 세붑은
파리 때의 대왕이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마귀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고 책망하신 후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고 준엄하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하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강팍하여 엘리야를 붙잡아 오도록 군인 한 소대를 보내었습니다. 실로 아하시야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싶어도 도저히 붙잡아 줄 수 없는 도전적인 행동만을 계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아하시야가 보낸 군대를 모두 살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또 50명의 군대를 보냈으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시 아하시야가 보낸 군대를 불살랐습니다. 아하시야는 세 번째로 또 50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세 번째로 갔던 군대의 50부장은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함으로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불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 두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군대가 왔을 때 엘리야는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 저들과 함께 내려가 아시야 왕 앞에 서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통해서 아하시야를 다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도전적인 행동을 하여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이 죽자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삶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생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